20만 원 상당의 정품을 3만 원에 득템할 수 있는 개쩔어. 대박 대박. 약간 레전드를 찍지 않았나. 올리브양이 알려주는 랭킹 가이드, 보랄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2년차 메이트 샨씨입니다. 포키입니다. 게스트 우니. 뷰티스트 세미입니다. 촬영을 하러 왔는데 세트가 평소랑 조금 다른 것 같지 않나요? 마치 연말 시상식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되게 화려하고 예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어느 때보다 힘든 해였잖아요. 고생했어. 올리브영에서 올 하늘을 빛낸 우리 모두를 위해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네, 올리브영 어워즈 페스타 시즌을 맞아 오늘 오랄랭 가이드에서는 어워즈에 대한 소개와 구디백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1년간 무려 1억 건의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 28개의 부문에서 111개의 상품이 선정되었는데요. 수상 제품들이 궁금하시면 올리브영 어워즈관이나 가까운 올리브영 어워즈존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또 올리브영 어워즈 페스타에 메인 이벤트가 있죠. 1년 동안 고객님들께서 주신 사랑을 여기에 담아서 돌려드리려고 올리브영에서 정말 해저롭게 준비했습니다. 올해 어워즈 수상 상품을 1회 이상 구매한 이력이 있으면 20만 원 상당의 정품을 3만 원에 득템할 수 있는 기회니까 방클 준비하세요. 올리브영 온라인몰 홈페이지를 들어간다. 어워즈 페스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구디백 응모를 한다. 나는 구디백 자격이 있을까 확인한다. 구매하고 싶은 매장 선택하고 교환권 들고 매장 가서 구매한다. 그럼 저희가 이번에 A타입 박스를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 A타입은 스킨케어, 유산균, 바디 등 완벽한 케어를 위한 구성이에요. 대박 대박. 어워즈를 수상한 맞아, 상품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베스트 알짜배기들만 모여있어요 지금. 지금 바디로션이 저희 세탁필 바디 보습 쪽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마녀공작의 세럼도 지금 안 볼 수가 없는데 말해 뭐해? 그러니까 말해 뭐해 진짜. 진짜 안티에이징 강세로 정말 많이 판매됐던 제품 이었어요. 카밀 핸드크림, 순번 핸드크림 되게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한데 향까지 되게 고급진 느낌이어서 아이소이 세럼이 또 있어요. 블레미스 로즈 세럼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상품으로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고객님이 언니 피부 왜 이렇게 맑고 투명해요 이 소리를 하는 거. 그래서 효과를 이제 반대로 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바이오더만은 포도향이 나거든요. 원 플러스 원으로 맞아요. 가성비 좋게 입술 보습을 책임지는 제품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을 한번 열어볼까요? 벌써 거대하네요. 이 클렌징 워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품인 맞아요. 것 같아요. 개쩔어. 아, 미안해. 아, 진짜 쩌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저도 진짜 수십 통 비웠던 기억이 있어서 독도 토너 같은 경우도 그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의 닥터 토너로 유명한 상품이죠. 진짜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닥터즈 수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진정 최강자. 효과 좋은 진정 크림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었어요. 아이디얼 포맨 같은 경우도 남성 부문 1위를 차지하는 게 당연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품인 것 같아요. 세 개 다 바르시면 잠도 줘서 영원히 피부 속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 보면요. 락토핏 유산균 하면 국민 유산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이거 먹고 이제 아니 내 메디힐 티트리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팔지 않아요? 워낙 유명하죠. 거의 명예의 전당에 있는. 맞아요. 유리아드 진피 마일드 젤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라고 돼 있어서 진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데일리 케어템으로 진짜 손색 없는.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구디백에는 상품이 워낙 다양한 게 많아서 핵심 상품 두 가지만 먼저 보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이거 닥터지 솔직히 1등답죠. 저는 이 제품이 1위하는 이유가 진짜 내가 효과를 봤다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재구매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밤에 수면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 얹고 잤어요. 다음날 그래 나 잘 잤어. 그 민감한 피부를 재워준 듯한 이 느낌? 민감 지성인 분들이 수분도 공급을 해주면서 피부까지 진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좀 추천하는 아이템으로 바뀐 것 같아요. 세타필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고보습 라인이잖아요. 저는 정말 극건성 피부라서 겨울철은 항상 세타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진짜 보습력이 오지구요 지구요. 건조한데 발라도 끈적임이 진짜 다른 로션에 비해 되게 덜해가지고 향에 알러지가 있거나 좀 민감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좋고. 그럼 이제 핏박스를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할까요? B타입은 헤어, 메이크업, 뷰티 툴 등 색다른 변신을 위한 구성입니다. 와!
핑크 앤 레드. 너무 좋아. 이렇게 해자스럽게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저 사실 얘부터 보였어요. 저도 얘부터. 리얼 테크닉스 메이크업 스펀지 같은 경우도 물방울 모양의 스펀지 거의 시초라고 봐도 약간 퍼프나 툴에 관해서 조금 약간 예민한 편이거든요. 네네. 물에 묻혀도 물에 잘 되고 메이크업 지속력도 올라가고 커버력도 올라가는 클리오 킬래쉬 상품 같은 경우는 엄청 깔끔하게 컬링돼요. 진짜 인형눈처럼 뚜렷하게, 뚜렷하게. 뷰티 유튜버들이나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3CE 벨벳 립 틴트의 진짜 메인 약간 스테디 컬러라고 할 수 있죠. 저희 대변인처럼 얘기를 하는데 약간 레전드를 찍지 않았나. 클린 웜 코튼 같은 경우도 사실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정말 다양한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출근 나면 이거부터 뿌려요. 뽀송뽀송하게 말린 빨래 냄새. 투쿨포스쿨의 쉐딩 상품 같은 경우는 어워즈 사실 수상한 게 그렇게 크게 놀랍지는 않아요. 그렇지, 얘 여기 있어야지. 맞아요. 약간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똥손이신 분들도 쉽게 쉐이딩을 할 수 있는 테라브레스 오랄린스 와일드 민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입이 되게 아팠던 게 고객님 죄송해요, 품절이 없어요. 직구할 필요 없이 올리브영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된 고객님들도 너무나도 맞아요. 기뻐했던 클리오 쿠션인데 커버력과 지속력을 모두 네. 갖춘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패키지도 예쁜데 기능까지도 너무 좋아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근데 이 초록이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인기 많잖아요. 드셔보신 분들은 이것만 계속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은 닥터지 선크림인데요. 이게 약간 무기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피부 타입 관계없이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맞아요. 가격도 혜자스럽지 성분도 잘 만들었지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않아요? 여기 완전 헤어존이다. 헤어존 진짜 미장센 같은 경우는 국민 헤어템? 1가구 1미장센 세럼이 아닐까. 제 돈 주고 샀을 때 효과를 좀 톡톡히 본 아이여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닥터포는 뭐 사실 탈모 라인으로는 정말 부동의 1위인 헤어 라인이잖아요. 진짜 향도 너무 좋아. 펌핑 한 번만 했는데도 거품이 엄청 풍성.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미장실에서 나온 헬로버블 염색약이잖아요. 네. 근데 염색 되게 잘 되던데요? 사용하기 편하고 네. 생각보다 잘 나와요. 피부톤에 상관없이 누가 이 색상을 사용을 해도 내추럴하게 잘 어울리는 브라운 색상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테라브레스의 오랄린스 마일드 민트인데요. 덴탈 케어 쪽에서 거의 슈퍼스타? 되게 순하면서도 사용을 하고 났을 때 방금 양치를 한 것 같은 마늘이랑 양파 진짜 싹싹 빠져요. 내가 이거를 먹었나? 싶을 정도로 GRN 초록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먹으면 바로 이제 저도 사실 요거 사용해봤거든요. 확실히 좀 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은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헤어케어에서 진짜 이 제품을 빼놓고 말할 수 없죠. 젊은 분들은 약간 탈모 고민 많이 하잖아요. 저처럼 좀 머리가 기면 머리카락이 진짜 많이 빠지거든요. 되게 두피 자체 건강에 되찾아주는 샴푸로 각질과 피지를 정돈을 해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두피 케어에 관심이 많은 고객님들도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클리오는 워랄랭 랭킹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이 마스카라를 썼어요. 짱짱이야, 짱짱합니다. 내려봤잖아요. 슈퍼프루프로 나온 거잖아요. 안 번져요. 그리고 처짐이 없어요. 가장 큰 좋은 점은 적당한 딱 얇기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눈 모양의 형태에 잘 맞을 것 같고요. 한번 이거 쓰신 분들은 진짜 이것만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심으로 이 구성은 진짜 너무 혜자스러운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B타입의 색조 구성이 너무 탐이 나더라고요. 꼭 진짜 구디백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아니요, 참여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만 해서 저희가 개탈게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 오늘 소개해드렸던 6가지 아이템을 선물로 준비하셨대요. 올 한 해도 올리브영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